자, 이제 591페이지에 5절에 결산. 자, 예산 집행이 끝났죠. 집행의 실적을 그 사후에 계수로 표시해가지고 국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제 결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결산 나온 거 보자. 1년 동안에 국가, 정부의 수익과 지출, 얼마의 돈이 들어갔고 얼마의 돈을 썼다 하는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것을 결산이라고 얘기하죠. 쉽게 얘기하면 세입 제출한 정부의 사후적 재무 보고, 그리고 1년 동안 돈 얼마 썼고 얼마 돈 들어왔습니다 하는 것을 보고하는 것, 이게 결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 요약해. 자, 옆에 보자. 날개 결산 관리, 지금 얘기한 사후적 재무 보고는 누가 하냐? 기재부 장관이 합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결산 관리를 하는 거고, 두 번째, 결산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확인하는 것, 이걸 회계 검사한다 그래. 그래서 회계 검사 결산하기는 감사원이 하는 거야. 그리고 결산 승인, 국회에다 결산한 제출은 국회 승인해야 해. 국회 승인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여러분 단순한 지문 같지만 출제 나오면 많이 틀려요. 다음 중 결산 관리의 주체는 누구냐? 그러면 의외로 국회라고 답을 체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죠? 결산 관리는 기재부, 결산 확인은 감사원, 결산 승인은 국회에서 한다. 좀 정리해서 가져가시고. 결산은 여러분들 특별한 논점이 없어요. 거의 출제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개념 가져가시고. 자, 쌍가루 이번에 결산의 주요 특성 나왔는데, 제일 먼저 사후적 성격. 결산은 정당한 경우에 정부의 책임을 사후에 해제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고, 두 번째 별표에도 정치적 역사적 성격. 결산을 통하여 정부의 위법 부당한 지출이 발견돼서 그렇다고 해서 결산이 그 지출 행위를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없다.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까? 자, 이거 들어보자. 여러분들 4대강 정비사업 자체를 결산해 보니까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 뭐 위법도 했고 여러분들 돈도 횡령했고 하는 문제점이 발생돼서 결산을 통하여,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4대강 자체를 건설한 것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4대강을 무효한다는 건 다 부셔가지고 모래작을 원인치하는 건 되게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출 행위를 무효로 하거나 취소하는 법적 효력을 가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럼 어떤 일을 갖고 있냐면은, 다만 부당한 지출이 발견될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확인된 내용은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미칠 정치 쟁점화 할 수 있습니다. 어? 야당에서 여러분들 그 지금 얘기한 정부한테, 당신 애들 말이야, 4대강 정비사업에 돈 처먹고 부실공사하고 뭐 또 갈라 그래, 마,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정치 쟁점화 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또 하나, 4대강 정비사업, 이명박 정부 때 한 4대강 정비사업은 돈 처먹었다 해가지고 역사 측에 기록이 남았나 뭐 남겠죠. 이게 바로 역사적이다,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에 정치적 역사적 성격에다가 미칠 법적 효력을 가진 것은 아니라 했어요. 결산에 의하여 지출 행위를 무효라거나 취소할 수 있는 법적 효력, 그런 거 없습니다. 정치적 역사적이다, 그거 하나 좀 정리해서 가져가시고 다른 거 보지 마시고 한 장을 넘겨보세요. 다음 페이지. 정부의 결산 절차에 가지고 4단계 과정이 쭉 나오고 있을 거예요. 자, 제일 먼저 나온 게 출납기한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출납기한은 두 가지가 있지. 하나는 출납정리기한이 있고 또 하나 출납기한, 두 가지 용어로 나눠서 거라는데, 자, 출납정리기한은 나온 거 보자. 1년 동안 출납 담당 공무원은 회계연도 수익금을 12월 말까지 수납을 해야 합니다. 12월 말까지. 그의 12월 말, 이걸 지금 얘기한 출납정리기한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았습니까? 출납정리기한. 자, 은행원의 몇 시에 문 닫아도 4시 반에 문 닫죠? 4시 반 자체를 출납정리기한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렇다고 4시 반에 문을 닫는다고 도로 손님들 다 내보내? 아니죠. 마저 일 처리해주고 난 다음에 바로 퇴근합니까? 퇴근 못합니다. 뭐 해야 돼? 장부 정리해야 돼. 마찬가지 정부의 1년 동안의 출납 업무는 그해 12월 31일 날 워낙 끝내야 되지만, 원칙은 이듬해 일정 기간 동안 여러분들 출납 업무를 연장을 시켜놓고 있어요. 그걸 보통 뭐라 한다? 우리는 출납 기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연장이 장부 정리하는 기간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걸 출납 정리 기한 그러죠. 출납 정리 기한은 다음 연도 2월 10일 이렇게 나서 나오죠. 출납 정리 기한을 보통 주계부의 마감, 이 주계부는 정부 장부를 얘기하는 거야. 정부 장부.
회계장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회계장부 자체를 12월 10일까지 여러분들 마감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출납정리기한은 12월 30일, 출납기한은 다음 연도 2월 10일이다. 이건 좀 구분해서 가져갈 것. 알았습니까? 주계부의 마감을 의미하는 것은 출납정리기한이 아니라 출납기한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자, 결산조세 결산 확인 맨 밑에 보자. 국회 결산심의. 정부는 다음 연도 언제까지? 5월 30일 날짜에 두세요. 결산을 국회에 제출한다 한다? 제출한다. 이렇게 정리. 결산은 국회에 제출 시한은 다음 연도 5월 31일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결산 파트에서는 여러분들 출제에 나올 경우가 지금 얘기한 5월 31일 요거 하나 좀 중요합니다. 이게 출제에 나왔었고 다른 것들은 거의 안 나왔어요. 그렇지만 이제 혹시 문제를 내는 사람이 다시 앞에 이제 보자. 결산의 주요 특징은 법적 효력이 아니라 정치적 역사적이다. 그거. 그러니까 결산은 법적 효력을 지닌다 그러면 틀리지. 정치적 역사적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자, 다음 페이지. 출납 정리 기한은 12월 31일. 출납 기한은 장부 마감으로서 다음 연도 2월 10일. 됐습니까? 그리고 맨 밑에 국회 결산한 자체는 언제까지? 다음 연도 5월 30일까지. 그러니까 2021년도 결산한 자체는 내년도 5월 30일까지 국회 지출하도록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정도만 정리해서 가져가십시오. 자, 그럼 아까 제가 여러분들 이런 얘기했죠. 592페이지 보자, 여러분들. 자, 하여간 이제 그 주계부를 다 마감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결산 조제가 나온, 결산 조제를 얘기할 때는 각 부처에서 여러분들 결산한 자체를 기재부한테 제출하면은 기재부 자체는 총결산서를 작성을 해. 총결산서를 작성하는 것을 결산의 조제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걸 어떻게 하냐? 감사원한테 송부해. 그래서 감사원이 여러분들 결산 확인하는데 이 결산 확인하는 것을 회계 검사한다고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들. 알았냐? 그래서 오른쪽에 회계 검사 나온 거 봐. 자, 개념 나온 거 보자. 정부기관의 재정활동 및 그 수시결과. 이 재정활동 및 수시결과 바로 뭐야? 결산서를 얘기하는 게야. 1년 동안 총 우리가 얼마의 돈이 들어왔고 얼마가 나갔다. 총결산서를 얘기하는 게야. 그것을 검사, 보고하는 회기를 회계검사라고 얘기하죠. 자, 1번에 회계검사에 대해서는 회계기록이죠. 회계기록이 바로 총결산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회계기록은 감사원이 작성한 거야? 아까 여러분들 누가? 기재부 장관이 작성한 거야. 기재부 장관. 그래서 회계기록은 타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회계검사는 주체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 타인이. 아까 기재부 장관이 작성한다고 얘기했어요. 회계검사는 회계기록. 회계기록이 바르다, 그르다에 대한 검증 절차죠. 네 번째, 회계검사는 회계기록 적부에 대한 비판적 검증. 비판적 검증은 뭘 얘기해요, 여러분들? 감사인의 의견 표명이야. 결산을 잘해 작성했다 못했다 하는 의견 표명. 그걸 지금 얘기한 비판적 검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거기 의의를 다시 한번 읽고 정리를 다시 해두세요, 여러분들. 지금 593페이지, 593페이지 맨 위에 회계검사야. 정부기관의 재정활동 및 그 수지결과, 이걸 제가 총결산서라 그랬어요. 검사 보고한다. 이게 있고. 자, 여러분들, 이번에 회계기록은, 이 회계기록이 총결산서라 그랬죠? 그건 감사원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누가? 기재부 장관이 작성한 거라고 얘기했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 의미 좀 가져가시고. 내려가서 상가를 이번에 목적, 별표 하나. 이게 C급이야. 그럼 회계검사를 왜 하는지 그 목적이 나와요. 자, 1번 뭐가 나왔지? 지출의 합법성 확보란 말이 나왔나? 과연 지출의 요건 자체가 법적으로 여러분들 충실하게 지출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회계검사 한다, 안 한다? 하죠. 그래서 이 지출의 합법성 확보를 회계검사의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세 번째 줄에 근본적인 목적이란 말이 나와 있을 거예요. 또 회계검사를 토대로 경기상의 비부정을 적발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회계검사 해야 하네. 하겠죠. 다음 세 번째, 회계검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 편성이나 사업에 반영함으로써 능률성과 효과성도 확보할 수 있어 없어. 이게 여러분들. 요 세 가지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뭐다? 지출의 합법성 확보라고 얘기했어요. 그건 먼저 하나 가져가시고. 자, 내려가서 회계검사 기관의 유형이 나왔는데, 자, 영미형, 대륙형 쭉 나왔는데,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대륙형 밑줄. 대륙형을 행정부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계검사 기관을 행정부에 예소시킨 형태. 한국의 감사원 같은 경우, 이게 들어갑니다. 거기 한국 밑줄. 한국 나왔죠? 한국은 대륙형, 행정부형이야.
자, 다음 페이지 여러분들, 쌍가루 2번, 단독재 합의제, 합의제 미줄. 한국은 7명의 감사위원이 회계검사를 합의를 토대로 합니다. 그래서 합의제라고 얘기합니다. 헌법과 비헌법, 한국은 헌법기가 미줄. 헌법에서 주의를 명시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나온 게 회계검사 방식이 쭉 나왔는데, 자, 서면검사는 서류위한 검사를 얘기하고, 실질검사는 감사원이 직원을 현장에 직접 파견해가지고 서류와 실적을 대비하는 검사를 실질검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행검사 자체는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보지 마시고. 자, 1번과 2번에서 특히 2번의 실질검사에서 두 번째 나온 거 보자. 감사원의 회계검사는 미술. 원칙적으로는 뭐? 회계검사가 추가돼. 그리고 이 실질검사를 보완적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렇게만 정리. 됐습니까? 원칙은 뭐다? 서면검사. 그리고 보완적 방법으로서 실질검사를 활용한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자, 쌍가루 이번에 사전검사하고 사후검사. 사전검사를 할 때는 지출하기 전에 지출의 요건이 과연 합법적으로 잘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만약에 합법적이다 그러면 승인하는 것. 미국 같은 경우에 사전검사야. 사후검사는 지출하고 난 다음에 그 지출의 위법 부당사항을 검사하는 것을 사후검사 그러는데, 한국은 사후검사입니다. 한국은 사후검사야. 그 다음에 이제 발췌검사하고 또 하나 여러분들 정밀검사가 나왔는데, 이 정밀검사를 다른 말로 전면검사라 그래요. 전면검사. 그게 나와 있죠. 모든 수익과 지출을 정밀하게 빠짐없이 다 하는 걸 얘기하고, 발췌검사를 다른 말로 표본검사 그러죠. 그 선택적인 검사, 표본을 추출해서 표본만을 따지는 걸 얘기해요. 뭔지 알죠, 여러분들? 그럼 우리나라는 정밀검사일까, 발췌검사일까, 한국? 여러분 생각해. 정밀 같아, 발췌 같아? 한국은 정밀검사예요. 한국은 발췌검사 아니야. 한국은 정밀검사지. 한국은 제가 정밀검사라고 했어요. 자, 쌍가루 4번에 일반적 검사, 상업식 검사, 종합식 검사가 나왔는데, 일반적 의미 회계검사는 맨 앞에 미줄, 전통적인 합법성 위주의 회계검사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 미줄.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회계검사고, 이번에 상업식 검사는 미줄, 공인회계사 미줄. 그러니까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서 회계기록의 정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는 게 상업식 검사인데, 공인회계사를 불러서 검사하는 걸 뭐라 한다? 상업식 검사라 그래. 우리나라 공기업을 검사할 때는 상업식 검사예요. 한국 뭐 할 때? 공기업 검사할 때 상업식 검사예요. 자, 그 다음에 종합식 검사를 통합검사라 그러는데, 단순하게 합법성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면을 검사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회계제도, 프로그램, 절차, 기법을 다 검토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과연 합법적으로, 능률적으로, 효과적으로 자원을 활용했는가를 검사하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합법성만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이 능률적으로 효과를 잘 활용했는 게 다 검사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것을 종합식 검사, 통합검사 그러고, 현재 한국의 이 종합식 검사를 대표하는 것은 뭐가 있냐면 그 밑에 감사의 효율성 감사하고 정책감사라는 게 나왔나? 나오죠. 정책감사 밑에. 효율성 감사는 몰라도 돼. 한국의 종합식 검사를 대표하는 것은 뭐가 있다? 정책감사가 있다. 과연 그 정책이 합법적으로, 효과적으로, 능률적으로 자원을 활용해서 정책이 집행되었는지를 검사하는 것을 정책감사 그러고, 이 정책감사가 한국의 종합식 검사를 대표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효율성 감사는 보지 마세요. 정책감사가 종합식 검사를 대표한다. 이렇게만 정리. 쌍가루 5번 보지 마세요. 안 나옵니다. 자, 넘겨서 맨 위에 내부감사, 외부감사 나와. 너. 감사인의 소재가 어디냐, 외부냐, 내부냐. 그래서 내부검사를 얘기할 때는 각 부처가 자체 검사하는 걸 얘기해요. 외부를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 자, 우리나라 감사원이 각 부처 감사한다는 외부검사예요. 부처가 스스로 감사할 때는 내부감사지만, 감사원이 행안부 감사하고, 감사원이 통일부 감사하고, 이것은 외부감사에 해당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한국 외부감사가 좀 대표적이죠, 여러분들. 그죠? 자, 문제점 출제 안 나오고, 이제 5번의 별표. 자, 그럼 한국 회계검사기관은 감사원 그랬는데, 요 감사원에 관한 내용들 묻는 것도 한 문제입니다. 자, 감사원 집이 해가지고 헌법상 설치되며, 그러다 헌법기관이라고 적어놓자. 헌법기관.
두 번째 대통령 직속기관이니까 행정부형이야 입법부형이야. 아까 한국 행정부형이라 그랬죠. 행정부형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7명의 감사위원 합의제니까 이건 합의제야 단독제야. 합의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원은 일명 독립통제기관이라고 얘기해요. 비록 행정부에 예속되어 있으나 행정각부로부터 독립돼가지고 각 부처를 감사해야 하는 하기 때문에 독립통제기관이라 그래. 그럼 여러분들 여쭤보자. 다른 부처, 실질적으로 다른 부처 위에서 지배하는 성격을 지니 안 지니? 생각해봐. 다른 부처를 여러분들 다 회계 검사하는 거 아니야? 위에서 지배하는. 그래서 이놈을 오버헤드 유닛에서 두상조직이란 말을 써. 두상조직. 머리 두자. 다른 조직 위에서 전반적으로 다 지배하고 있다. 그걸 말해요, 여러분들.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행정체제의 두상조직을 대표하는 것, 바로 뭐다? 감사원. 독립통제기관 감사원. 됐습니까? 자, 쭉 내려가서 이런 기능, 독립성 보지 마시고 맨 밑에 기능 체킹. 자, 그럼 감사원 어떤 기능이 있는지 기능을 대표하는 것들 자, 이렇게 쭉 나왔는데 자, 아까 제가 회계검사가 뭐라 그랬어요? 결산 확인이라 그랬죠. 그래서 일본에 회계검사를 들어 국가의 세입, 세출, 예산을 확인한다. 결산한다. 그 표현이고 자, 회계검사가 나왔는데 회계검사는 이제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필요적 검사가 있고 선택적 검사 두 가지 용어로 나눠서 얘기하는데 필요적 검사는 감사원이 마땅히 당위적으로 검사하는 것 이걸 지금 얘기하는 식으로 필요적 검사라고 얘기하는 거고 선택적 검사를 얘기할 때는 선택적 검사를 얘기할 때는 감사원 재량에 의하여 하기도 하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검사 그걸 선택적 검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개념만 이해되세요? 개념만. 그 다음에 오른쪽에 직무감찰. 자, 감사는 공무원의 비위를 지정 방지하고 행정 운영 개선 향상을 위하여. 자, 그 다음 나온 거 보자. 행정기관의 동그라미. 행정기관의 직무와 사무를 감찰한다. 그런 게 나와, 나오죠. 이때 행정기관을 얘기할 때는 행정부를 얘기하는 게, 뭘 얘기한다? 행정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행정부를 대상으로 직무 감찰하는 거지. 그러니까 입법부라든가 사업부는 제외가 돼야 한다. 되겠죠. 그래서 기업부에 국회, 법원 및 헌법재판소 소속 기관, 소속 공무원들 다 직무 감찰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게. 자, 그리고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 행위도 직무 감찰 대상에서 제외가 돼. 자, 여러분 거기 들어보자.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여러분들 외부의 의사를 불러서 얼굴 필렛이라 그래 뭐라 그래 필렛 수술 받았 시술 받았잖아 세월호 사건 터졌을 때 그때 문제가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참 하여간 재수가 없는 사람이야 왜 그 시간에 필렛 수술 필렛이라는 거 뭐 있잖아 나 잘 모르겠는데 뭐 이 때문에 여기다 주사 놓는 거예요 뭐예요 주름 없애는 거예요? 주름 없는 술이에요? 여기다 맞는 거예요? 자, 하여간에 그걸 맞았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그 맞은 게 이렇게 결정한 거 아니야, 당시에는. 이건 박근혜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라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통치행위란 말은 여러분들, 이건 코에 걸면 코골이고 귀에 걸면 귀골이야. 대통령이 여러분들 똥 싸, 그것도 통치행위라 하면 통치행위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건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니까, 고대 통치행위, 어디간에 직무감찰 대상이 되어야 되고, 준사법적 행위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살펴놓고, 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 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 이게 바로 준사법적 행위를 대표하는 거야. 자, 우리 소청심사 배웠죠? 공무원이 여러분들 징계 먹었다. 너무 억울해. 그걸 소청한다 그러잖아. 소청심사위원회 소를 제기해. 그럼 이걸 심의의결 재결해. 그럼 심의의결 재결 재판 아니야. 준사업적 행위. 이것도 소청심사에 대해서 직무감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국무총리로부터 여러분들 이 국가기밀에 속한 사항이다. 소명. 소명 자체는 여기서는 여러분들 쉽게 요청이야. 요청. 국무총리가 아, 감사원장 이건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인데 이거는 직무감찰 대상에 제외를 해 주시오. 이렇게 요청이 있는 경우. 국방부 장관이 군 기밀 또는 작전이 소명이 있는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뭡니까? 요청이 있는 경우. 근데 나는 이 소명이란 말이 굉장히 싫어하는데, 소명은 불러서 명령 내리거든요? 그럼 불러서 명령 내리는 것은 국방부라든가 국무총리가 감사원 위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근데 현실적으로 오진 않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나는 소명보다는 그냥 요청을 하는 게 어떨까 그러는데, 일반 교재에 소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청이 있는 경우. 알았습니까? 요청이 있는 경우, 직무감찰 대상에선 제외가 됩니다. 자, 근데 직무감찰을 토대로 징계 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제 감사원은 징계를 요구할 수가 있다 없다. 있죠. 그래서 그 4번에 징계 요구권이야. 거기 징계권이야, 징계 요구권이야. 징계 요구권이야. 징계는 징계위원회가 하는 거고, 이건 징계를 요구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나온 게 심사 청구에 대한 심의가 나왔는데, 자, 여러분, 고개를 들어보세요. 현수님 보자. 자, 심사 청구에 대한 심의를 얘기할 때는 회계 검사를 받아서 A란 부처가, 근데 결과가 너무 여러분들 억울해. 그런 감사원한테 다시 한번 회계 검사해줘 요청한다고, 이걸 심사 청구라 그래. 그럼 이에 대해서 심의할 수 있는 권한 가졌다 익히게 합니다. 그래서 이 심사 청구 자체를 보통 행정 심판 기능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냥 개념만 이해 두세요, 여러분들. 알았냐? 의견 진술은 회계관계 법령이 제정 개폐가 될 때 감사원은 의견을 표명할 수 있고, 기타 범죄 혐의가 인정된 자에 대한 동그라미 고발권, 거기 고발권이야 고소권이야? 고발권이죠. 고소권이 아니지. 고소는 당사자가 하는 거야. 내가 누구한테 폭행당해서, 그럼 폭행당한 사람이 고소하는 거고, 고발을 얘기할 때는 삼자가 가닥을 목격을 했어, 그럼 그걸 고발한다 그러는 거야. 알았어요? 여러분, 간첩을 고소해, 고발해? 간첩 고발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건 제3자이기 때문에 고발권이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계관계 증언의 변상 책임 유무 판정권이 있고, 대통령에 대해서 회계 검사에 관한 내용 수시 보고할 수 있다 없다? 이다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보자. 제가 좀 전에 기능에서 회계검사하고 직무감찰 분리해놓고 있잖아. 그래서 차이점이 있어요. 다음 페이지 보세요. 598페이지 맨 위에 회계검사 직무감찰 박스에 차이점이 나오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반 회계검사는 의회의 재정통제권과 관련돼 있으나 직무감찰은 미칠 관리. 이때 관리는 공무원이야. 공무원의 비위 규찰과 관련된 것. 비위 규찰과 관리의 비위 규찰. 비리 위법한 행위를 규제하고 감찰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이제 직무감찰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다른 나라는 회계검사기관은 대부분 헌법기관이야. 헌법주의를 명시해. 근데 직무감찰기관은 헌법기관이 아닙니다. 헌법수지를 명시 안 하고 있어요. 한국은 이외적으로 감사원이 회계검사도 하고 직무감찰도 해야 해. 하지만 일반 국가들 얘기할 때는 회계검사기관 따로, 직무감찰기관 따로 돼 있어. 그럼 3번, 독립성. 회계검사기관은 어떤 유형이든 독립성이 강하지만 직무감찰은 독립성이 약하다. 이렇게 나오죠. 대상기관. 회계검사는 국가예산을 모든 게, 그러니까 행정부, 입법부, 사업부를 다 대상으로 해. 근데 아까 제가 직무감찰은 뭐만을 대상한다고 했어요? 행정부만을 대상으로 하지 입법부나 사업부는 제외된다고 얘기했어요. 얘기했죠, 여러분들. 자, 회계검사는 합법성에 치중하며 밑줄, 회계 검사와 관련이 없는 직무상의 책임을 추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직무감찰은 비지정뿐만이 아니라 행정운영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그래서 직무감찰에다가 적극적 행위 요구적으로 써요. 비지정뿐만이 아니라 행정운영의 개선도 요구하기 때문에 직무감찰을 적극적인 행위. 근데 회계검사는 여러분들 직무상의 책임 추궁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소극적 행위라고 합니다. 무슨 행위? 소극적 행위. 그렇게 내용 좀 정리. 뭐 출제에 뭐 자주 거론 안 되지만 그 가끔 튀어나왔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양자 비교하는 것 정리해서 가져가셔야 합니다. 자, 그럼 다시 앞쪽으로 와서 잠깐 좀 정리해보고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592페이지. 자, 맨 향계 결산 절차에서 출납 정리 기한과 출납 기한은 구분해두자. 출납 정리 기한은 그해 12월 30일, 출납 기한은 다음 연도 2월 10일. 됐습니까? 맨 밑에 국회 결산 심의 다음 연도 언제까지 결산을 제출해야 돼? 5월 30일까지 국회에 제출. 자, 회계 검사 나온 거 있죠? 회계 기록은 본인이 작성해 타인이야.
타인이 작성한 것 얘기했고 목적 가장 근본적인 목적을 얘기해라 그런 발음보다 지출해 합법성 확보라 그랬죠. 한국은 영미형이야 대륙형이야. 한국은 대륙형 그 다음 페이지 보자. 한국은 단독제야 합의제야. 합의제. 한국은 헌법이야 비헌법이야. 헌법기관 얘기했죠 여러분들. 자 서면검사 실지검사 한국은 뭐를 위주로 서면검사를 위주로 뭐를 보충 실지검사를 보완적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다. 한국은 사전검사야 사후검사야 사후검사 한국은 정밀검사야 발제검사야 정밀검사 자 일반적인 합법성 위주의 검사를 뭐라 그래 일반적 검사라고 얘기하죠. 공인회계사 성업식 검사. 아까 여러분들 정책 감사는 뭐를 대표해? 종합식 검사를 대표한다. 됐습니까? 한 점을 넘겨보세요. 자, 한국의 회계검사 기관은 감사원 아니야. 그래서 뒤에 헌법기관 나왔죠? 행정부역 나왔죠? 합의제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기능에 결선하긴 회계검사 얘기했고 직무감찰 얘기했죠? 근데 직무감찰은 행정부만을 대상으로 한다 그랬지. 입법부나 사법부 예배라고 얘기했고 고대 통치행위, 준사업적 행위 등등이 직무감찰과 관련된 성격을 얘기한다. 그 다음에 징계요구권이야, 징계권이야. 징계요구권, 심사청구, 심리, 의견, 진술. 그다음 범죄비가 인정된 자에 대한 고소권이야, 고발권이야. 고발권까지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자, 다음 페이지. 회계검사 직무감찰 자체를 비교할 때 특히 2번에 일반적으로 회계검사기관은 헌법기관이고 직무검사는 비헌법기관. 됐습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들 또는 4번에 회계검사는 모든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내 직무감찰을 얘기할 때는 행정기관만을 대상으로 한다라 한다. 한다까지 얘기했고 감사령 회계검사를 얘기할 때는 소극적 행위 요구, 직무감찰은 적극적 행위도 요구한다, 한다? 한다까지 얘기했어요. 자, 그거 봤으면 이제 저를 바꿔서 예산 제도 파트. 제1절에 여러분들 예산 결정 이론 파트부터 내용을 좀 정리하겠는데. 자, 하단에 예산 결정 이론에서는 학자, 여러분들 머릿속에 외워둘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냐면은 빈센트 키라는 사람이 맨 앞에 나올 거예요. 40년도에 예산이론 부재론이라고 하는 논문을 발표합니다. 여기서 이런 얘기하죠. 예산 결정에 있어서 X란 돈을 왜 B활동 대신에 A활동에 배정했냐. 이거를 명확히 밝혀주는 기준이 없다. 이때부터 예산이론의 필요성이 강조가 됩니다. 근데 웃기게도 키를 묻는 게 이거 얘기하는 사람 누구냐 해가지고 학자 묻는 게 시험 문제에 나왔었어. 당시에 여러분 한양대학교 박영희 교수 이게 꽤 오래된 얘기인데 박영희 교수가 쓴 재무행정체계만 얘기해 놓았는데 시험 문제에 나와서 이건 뭐야 박영희 교수가 출제 위원 들어간 게 들어간 게 들어간 거지. 그게 딱 한 번 나왔어. 이게 나올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뭐 나왔으니까 좀 가져가야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제 예산 결정 이론은 크게 두 가지 용어로 요새 보통 얘기를 해. 옆에 이제 하나가 뭐예요, 여러분들? 점증주의가 나왔고, 두 번째 총체주의 두 가지 형태로 나눠서 얘기하죠, 여러분들. 자, 점증주의는 우리가 점증무용 변수 안 변수. 그렇죠. 그래서 현재보다 약간 나은 상태 예산에 결정하는 걸 얘기해요. 그게 점증이지. 그 맨 위에 전년도, 현년도 예산의 기준, 다음 년도 예산을 결정할 때 결과서 나왔어. 나왔고 학자가 나왔는데 아롱일 다부시키는 꼭 외워두세요. 아롱일 다부시키. 처음 보신 나오신 분들은 나중에 점증무용 학습해. 그때 자세히 배우기 때문에 그렇게만 좀 정해두시고. 조금 내려 총체주의 있죠. 총체주의는 우리가 합리주의랑 똑같아. 합리무용 배워서 안 배웠어. 그래서 합리무용은 비용 편익, 비용 효과 분석 써 안 써? 쓰죠. 거기 여러분들 맨 앞에 비용과 효율 면에서 프로그램이나 정책 기한을 미줄 관리과학 등의 분석 기법 이렇게 적어놓고 이렇게 적어놔. 이렇게 적어놔. BCEC 분석. 이건 제가 편익 비용 분석, 여러분들 효과 비용 분석이라고 한번 얘기했었어요.
베니피트 코스트, 이펙티브 코스트 한번 얘기했던 거 아니야. 이걸 쓰면 다 합리무용이야. 알았냐? 이런 분석 기법에서 따지면 합리무용이야. 모든 걸 비교 분석해서 정확히 예산을 분석하는 것들 총체주의죠. 두 가지 용어를 나눌 수 있다. 그 표현이에요. 자, 다음 페이지 보자. 그 다음 아롱일 다보스키. 자, 아롱일 다보스키의 여러분들 예산 결정 문화로 해서 맨 밑에 그림 나온 거 봐. 자, 이 사람은 국가의 부 자체, 경제력을 얘기하죠. 그래서 경제력이 아주 부유하냐, 그렇지 못하냐. 그리고 예측성은 사회의 안정성의 정도를 얘기해. 사회가 아주 안정되어 있다 그러면 예측이 확실하겠지. 사회가 불안정하다 그러면 예측이 불확실하겠죠. 여기에 근거하여 네 가지 형태의 예산을 제시해놓고 있다. 점증 예산, 세입 예산, 보충 예산, 반복 예산. 그럼 여기서 꼭 가져갈게. 점증과 반복 두 가지를 가져가야 돼. 자, 점증 예산은 선진 국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국가의 경제력도 아주 높아. 그리고 사회가 안정되어 있어서 예측 가능성도 높아. 이때 등장하는 예산의 형태가 바로 점증주의예요. 알았습니까? 근데 대각선에 반복 예산 나온 거 봐. 반복 예산은 국가의 부도 빈약합니다. 근데 국가의 예속성 자체, 예측성은 아주 여러분들 불확실해. 그럼 지금 얘기한 요 반복 예산 자체는 바로 위에 후진 국가 형태를 얘기해. 경제력도 낮고 사회가 불안정하다 보니까 예측 가능성이 낮은 형태를 얘기합니다. 이게 반복형이에요. 그걸 답습 예산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 형태의 분류까지 내용 정리 체킹. 알았습니까? 자, 이런 거로 간주하고. 자, 그럼 잠깐 좀 정리해보자, 여러분들. 598페이지. 자, 맨 위에 회계제도 직무감찰, 아까 비계라 그랬죠, 여러분들.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회계검사. 직무감사는 행정부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여간 예산결정 이론에서 여러분들 X의 달러의 금액이 B 활동 대신에 A 활동에 배정되었는가? 명확히 밝혀지는 예산 이론 없다. 누가 한 얘기야? 빈센트 키. 칠판을 잠깐 봐봐. 자, 빈센트 키의 이론 두 가지가 있어요. 키의 가설이 있고 키의 물음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키의 물음은 어디서 나오냐? 지금 얘기한 예산 결정 이론에서 나온 거고, 키의 가설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정책결정윤리에 나와. 나중에 왜죠? 여기서 얘기한 게 정치가 정책결정의 가장 결정적인 변수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뭐 나중에 한번 배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키의 이론 딱 두 군데 나왔는데 요거 다 기출문제 나왔었어요. 9급에는 안 나왔지만 7급까지 문제 나왔어요, 여러분들. 요거는 일단은 적어놓으세요. 적어놓고 나중에 또 공부하다 보면은 이게 뭔지 할 거예요. 적어놓자. 빈센트 키의 가설, 여기 뭘 적어놨어요? 키의 물음. 키의 가설은 정책결정 요인 이론. 키의 물음은 예산결정 이론에서 키의 물음 이론이 나옵니다. 그럼 적어놓자. 자, 이렇게 적어놓고, 자, 옆에 페이지. 하단에 여러분들, 제가 아롱일 다보스키의 예산결정문을 해가지고 점증예산과 반복예산 나왔죠? 점증예산은 잘 사는 선진국, 반복예산은 못 사는 후진국이라고 계산했어요.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가 높다, 예측 확실하다, 반복은 경제력 낮다, 예측 불확실하다, 꼭 정리해서 가지고 가야 합니다. 알았습니까? 자, 이게 말씀 이제 제2절 예산 제도론 파트 이제 입문할 텐데, 예산 제도도 뭐 전반적으로 C급 정도 되는데 약간 좀 어려운 것 같지만서도 조금만 생각하면 여러분들 답이 나오는 파트들이 바로 지금 예산 제도론 파트예요. 그래서 예산 제도를 이제 보기에 앞서 뭘 먼저 정리하냐면은 616페이지에 사실 고급 문제는 616페이지에 그 박스가 나와. 이 박스에 관한 내용을 좀 이해두면은 국어 문제는 거기서 한 70% 정도가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박스를 보면서 예산 제도의 발달을 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첫 번째 나온 게 품목별 예산 나왔어. 자, 이건 1920년대에 이론의 형태가 완성됩니다. 완성이 됐고. 1924년도 미국의 예산 회계법에 근거하여 품목별 예산 제도가 규정이 돼. 그래서 20년대에 완성됐다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성과주의 나왔죠. 그다음 대문자로 PBS라고 적어놔. PBS 대문자. KBS 같이 이제 PBS. 그걸 성과주의라 그래. PBS. P는 퍼포먼스 성과주의를 얘기하는 게. 자, 이 성과주의 예산 자체는 워낙은 1910년도 초반에 뉴욕 시정연구에서 개발됐고 40년대 말 미국의 후보위원회에서 연방정부 예산 제도의 도입을 권고해. 그래서 트루먼 정부 때 공식적인 예산 제도로 채택이 이루어집니다. 자, 기획예산 영어로 적어보자. 대문자 PPBS. 대문자 PPP 두 개야. BS. 적어놓으세요. 앞에서 들을 테니까 PPBS. 자, 1958년도 미국의 랜드연구소 소장이었던 나비기 개발했고, 존슨 행정부 때 공식적인 정부의 예산 제도로 채택이 된 게 지금 얘기한 계획예산이에요. 자, 그 다음에 목표관리, 그 다음 MBO, MBC 할 때 MBO, 영어로 O. MBO 배운 거 기억납니까? 자, 50년대 초반에 피터 드라커가 조직관리 기법으로 개발했고 닉슨 정부 때 공식적인 정부 예산 제도로 채택이 이루어져. 근데 여러분께 질문을 던지는 게 교수님 이상한 게 계획예산은 58년이고 목표관리는 54년이니까 위치가 바뀌었네요. 이렇게 질문이 나와야 돼. 그치? 근데 아니야, 이거 맞는 표현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목표관리는 본질은 예산 제도가 아닌 조직 관리 기법으로 개발이 돼. 그러다가 닉슨 정부 때 변경 채택한 거야. 예산 제도로. 그래서 정부의 예산 제도의 발달을 얘기할 때는 계획 예산이 먼저고, 그다음 목표 관리가 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 존슨 정부 다음에 닉슨이 탄생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존슨 다음에 닉슨이 탄생하기 때문에, 이건 맞는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연기준 예산에다가 영어 대문자로 ZBB, ZBB, ZBB. 모든 걸 제로에 관점 비교 분석이야. 1969년도 미국 텍사스 기구 회사의 부사장 피르가 연기준 예산을 개발했고, 카탱 정부 때 연방정부의 공식적인 예산 제도로 채택이 된 게 연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일단은 예산 제도의 발달에서 맨 앞에 품목별 분류를 LIBS라고 그래. 뭐라 한다? LIBS. 품목을 LIBS. LIBS. 자, 그다음에 기본 방향 품목은 가장 구체된 목에 따라 여비가 얼마고 청소비가 얼마고 조목조목 예산을 편성하는 거야. 그러면 집행자가 제 마음대로 해 못해? 못합니다. 엄격한 재정 통제에 나온 거예요. 성과제는 관리를 강조해, 관리. 정부의 사업을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가? 그래서 만든 게 그러니까 예산 돈을 얼마나 잘 관리할 수 있냐? 그래서 여러분들 단위 원가라고 하는 개념을 활용해서 여러분들 관리를 강조해. 단위 원가를 좀 활용해가지고 돈을 관리하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관리 중심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계획 예산은 이 계획은 5년짜리의 장기 계획이야.
그럼 아무리 정부에서 뭐 떨어진 장기 계획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그 계획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이 뒤에 뒷받침이 안 되면은 기획은 기획으로 있다가 증발로 끝나. 그래서 기획과 예산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계획 예산이야. 기획 기능 강조하죠. 여기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나름대로 계획을 잡았어. 내가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고시학원 다니고 내년도 몇 달에 공부를 합격해야지 계획을 잡았어.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보여드렸어. 아버지 저 이 기획 잡았는데 좋다. 그럼 저기 하게끔 돈 좀 주세요. 근데 아버지가 돈 안 주면 마시가 안 가. 마시 가죠. 정부도 마찬가지. 아무리 정부에서 못 떨어진 장기 계획을 작성했다 하더라도 예산 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기획은 기획으로 있다만 증발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획과 예산의 유기적 연관성을 도모한 것이 바로 계획 예산입니다. 목표 관리는 관리예요. 목표를 잘 관리해가지고 여러분들 예산을 쓰자고 파악한 거고, 영 기준은 자, 그대로 보자. 제로야, 제로. 모든 걸 제로의 관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정부가 기존적으로 해왔던 사업이 30개의 사업이 있고 신규 사업이 30개가 있어. 그 모든 몇 개야? 60개. 60개의 사업을 똑같은 대등한 관계로 해서 그래. 그리고 이 60개의 사업을 그다음 어떡하냐? 비용 편익, 비용 효과 분석해. 어느 게 각각 사업에 돈이 얼마 들어가고 얼마의 편익이 나오고 총 매출액은 얼마고 다 따져. 그럼 따지면은 가장 매출액이 가장 뛰어난 것부터 가장 낮은 것으로 순위가 매겨져 매겨져. 1순위부터 60까지 순위가 매겨지겠지. 그 가운데 매출액이 마이너스나 순위가 낮은 걸 잘라. 잘라가지고 한 뭐 40개 압축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이게 영 기준이야. 알았습니까? 자르는 거니까 뭐야? 감축이죠. 감축. 감축을 영어로 뭐라 그래? 컷백이라 그래. 컷백. 컷한다. 백은 뭐야? 백. B-A-C-K. 백은 뭐야? 등 아니야, 등. 근데 여기서 여러분 등 말고 백이란 단어는 삼겹살이란 말이죠, 삼겹살. 백이란 말은 삼겹살. 영어에서는 삼겹살 뭐 여러분들 그런 게 나와. 비계 이런 걸 또 백이라 그래. 그래서 컷백이란 말은 비계를 잘라버리는 게야. 감축이죠. 선생님, 이 비계 잘라야 돼. 비계 잘라야 돼. 선생님, 그 어저께는 고등학교 동기 어머니 별세를 하셔가지고, 아주 친한 친구예요. 뭐 형제 같은 친구인데, 그래서 가니까 거기 있던 누나 뭐 형들은 뭐 옛날부터 같이 친하다 보니까 진짜 오래간에 만났거든요. 만난 지 한 7년 8년 됐나? 그 1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살이 쪘냐고. 그냥 거기 앉아서 살 빼라고만 계속 그러는데 얼마나 화딱지가 나는지. 그래서 술만 먹고 계속 여러분들 살 빼는 게 아니라 거기 돼지머리 누린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소주 먹고 일어났는데, 자, 컷백, 자르다. 그럼 자르는 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누가? 카토. 카토 정보는 하자. 카토는 자르는 거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지 엄마까지도 막 잘러. 그 이름이 GME 카토 아니야, 이름이. 자, 어쨌든 간에, 카토 행정구태 감축 연기준. 됐습니까? 하향식은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 예산 편성 기본 단위에서는 성과주의 나온 거 있죠, 그거 하나 별표. 성과주의 그거 하나 별표. 업무 측정 단위 꼭 외워야 합니다. 업무 측정 단위 꼭 외우라고 얘기했어요. 자, 분석의 초점은 품목은 지출의 대상이야. 무슨 말이냐. 무엇을 구입하기 얼마를 썼냐 그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복사기 구입하기 위하여 예를 들어서 300만 원 썼어. 그러면 지출의 대상이 뭐야? 복사기. 지출의 대상이죠. 근데 품목은 지금 얘기한 식으로 지출의 대상만을 얘기했지 그 지출이 어떠한 성과를 가져오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지출이 얼마의 어느 정도의 성과를 가져왔는지를 알기 위해서 만든 게 성과주의예요. 계획 예산을 얘기했던 이따 배우겠지만 대안의 평가 계량 분석을 중시합니다. 영 기준도 대안 평가를 강조하고 예산의 증감에 보담하는 초점을 둬. 그 대안 평가 나온 거 있죠? 둘 다 대안 평가 나왔지. 그러다 대안 평가 대안 평가에서 화살표를 해가지고 이렇게 적어놔. 비용 편익 분석이라고 적어놔. 비용 편익 분석. 아까 저 칠판에 BCEC 적어놨어. 비용 편익 분석. 이 비용 편익 분석하는 것을 합리 모형이라 그랬어요. 점증 모형이라 그랬어요.
합리무용. 이 합리무용을 총체주의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 밑에 총체주의, 총체주의 나와서 넣었어. 나왔지. 근데 품목과 성과주의는 점증주의야. 그러니까 현년도보다 약간 나은 상태로만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거예요. 점증주의. 책임 소재, 계획 예상만 집중이야. 책임이 집중돼 있으니까 권한도 직권이야. 그래서 책임 소재 가려놓고 권한 소재 해놓고 계획 예산 집중 가려놓고 직권 가려닫고. 다른 건 다 분산 분권이야. 알았습니까? 권한 소재 집권 그런 뭐다? 계획 예산. 다른 건 다 분권. 알았습니까? 분산이고. 책임 소재 집중 계획 예산. 다른 건 다 분산돼 있다고 계산했어요. 했죠. 그리고 결정 여러분도 계획 예산은 위에서 결정해서 하라고 지시를 내려요. 그래서 하향이야. 다른 건 다 뭐야? 상향. 이게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와. 다음 중 예산 제도 가운데 책임 소재가 다른 하나는 이게 시험 문제야. 그건 뭐야? 계획 예산. 결정 여름이 하향식 방식은 계획 예산. 이게 예산 제도가 나오면 농담에 40%가 이렇게 나와. 40%. 40%. 그러니까 여러분 벌써 40%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얘기한 식으로 예산제도의 흐름, 발달사도 숙제해서 가져봐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기본적인 흐름은 얘기했고, 자, 그래서 하나하나 학습할 텐데, 조금 쉬었다가 성과주의 예산 파트부터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자.